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2년 8월 18일 10시 29분이 지나가고 있는 오전 현재 실황입니다. 실시간입니다. 네, 제가 장중 이렇게 녹화를 뜨는 건 거의 없던 일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시장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될 때 잠깐 자료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 기준으로, 예, 일단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이 지금 개장하고, 예, 기관 현물 팔고, 외인 현물도 팔고, 외인 선물도 보시면 9시 42분까지 한 2천 계약 팔고 이러면 지수가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 확 뒤집어진 걸 보실 겁니다. 외인 현물 코스피는 뒤집어졌고요. 기관 현물은 때리고 있고요. 근데 선물 쪽으로 조금 가서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뭐 지수는 우리가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요 9시 25분에 오는 이 여기에 일목이 시가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미리 긁어놓고, 예, 시간까지 미리 적어놓고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여기 와가지고, 예, 보시면 요단봉에서 엎어버립니다. 올라가다가, 예,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물론 여기서부터 수급이 극적으로, 예, 내리밀어버리죠. 그 이후로는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왔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개장 상황인데요. 개장 상황인데 이 보시면 제가 여기 25분이라고 시간을 또 적어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어제 이제 2시 반 직후 이 저점에 사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정확하게 출발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예, 요 1시 반 직전 여기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긁어놨는데 여기 지금 이제 9시 25분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어제는 9시 25분에 올라왔고요. 오늘은 이제 떨어지면서 이걸 지나가면서 30분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 수급이 확 개선됩니다. 근데 장중 실시간 기준으로는 이 하락의 절반, 전체 하락의 절반, 일목균형 기준선이 여기 있죠. 후행스펙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 이 하락 파동의 절반이 기준선이죠. 그게 328.45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주춤합니다. 주춤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10시 10분이라고 미리 적어놨죠. 예, 그건 이제 여기 일목에 33 기본 수치에서 바닥이 나왔으니까 33 다음에 40이죠. 여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람 무너지고요. 주춤주춤 하는데, 물론 저도 여기서 이러고 저 다시 돌파할지 이탈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가 반전의 매매를 해서 여기서 정체가 되거나 멈추면 미리 롱 포지션을 장중으로 한번 끊어 볼수 있는,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여기 9시 55분부터 해가지고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균형표에서 말하는 일목균형표 목표치 있죠, 목표치. 이건 어제 그려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제가 시황하면서 이 333.70 이 고점에서, 아, 이거 몇 개를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예, 300, 일단 어제 장중 최저점이 329.8입니다. 예, 종가 직전에. 이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고 하면, 이 최고점에서 이첫 하락 파동 있죠. 그러니까 8월 16일. 이 파동을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한 배수 내리면요. 이게 이 값 330입니다. 330. 아니, 그게 이제 여기서, 예, 어제, 예, 8월 17일 수요일 장중에 계속 밀리던 종반의 지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오늘 아침에 갭 하락세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적어놨던 326.30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여기 정확히 찍고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잠깐 이렇게 목표치 계산기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게 최고점이 지금 333.70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첫 하락의 저점이 이제 331.85죠. 예, 85죠. 그다음에 반등 고점이 333.5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나옵니다. 이첫 하락 파동의 길이가 1.85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저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1.85포인트를 빼니까 330이고요. 거기서 1.85포인트를 또 빼면 328.15인데, 이런데 지수가 그보다 더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326.30까지 갔는데 그 4배치입니다. 4배치. 여기서 4배치라고 하는 건, 예, 이첫 하락 파동을, 예, 이렇게 하면 2배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3배가 되고 이렇게 4배. 이제 제가 사각형을 계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4배 치라고 하고, 이값 자체가 2배이기 때문에 1, 2, 2, 2, 3, 2가 됩니다. 네, 우리가 목표치에서 이야기할 때.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바닥은, 선물의 바닥은 326.30이라고 하는 이, 예, 바로, 예, 가격의 합치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으로 보시면 5분봉, 예, 33이라고 하는 시간 마디, 네, 바로 여기서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전전해 가는 것은 또 수급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뭐 저기 가면 내가 무조건 돌아간다. 네,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요. 우리가 시세가 흘러가는 중에 어느 시간대와 가격이 왔을 때, 예, 혹은 그 직후에 문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좀 빠른 대응이, 예, 나타날, 대응이 바로, 예,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오늘 아침 매매인데요. 예. 요건 물론 뉴스 보고 이제 빨리 대응한 거지만, 서울시장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뭐, 5년간 14.7조를 투입한다 이야기 나오죠.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서 요거는 단타 가능하다 그랬는데 상가를 가버렸고요. 그 위에 지금 장중에 보면 이 피팅 배관, 예, 조선 쪽에, 예, 태광성 읍면대 이런 종목들 지금 쉬었다 출발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예, 이거야 뭐 중계방송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LIG 넥스원을, 예, 조종을 이용해서 사왔기 때문에, 예, 이거 어제 제가 공개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 21선도 여기 있고요. 조종시 사보시라는 이야기. 이거하고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좋아요. 지지 그림이 좋은데 상승률은 오늘은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방산 관련주. 요새 뭐 태조 이방원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방산주들이 오늘, 예, 좀 빨리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이제 수소차 테마나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이 좀 살아납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일부 살아나고요. 예, 근데 자동차는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예,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거, 예, 지금 크게 떨어지고요. 뭐 현대위아나 모비스나 이런 것도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지수가 돌아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좀, 예, 가격은 물론 시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침에 급히, 예, 지금 제가 한가, 예, 녹화를 뜬 부분은, 예, 어제 상승하다가 꺾어지는 자리, 오늘 하락하다가 뒤집어 올리는 자리, 그다음에 지금 장중 반등의 고점대까지가 일목의 시간 가격으로 현재 거의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만 활용하면 모든 파동을 다 잡아내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의 이용도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단위로 가지고 제가, 예, 뭐 조정이 온다고 했던 부분은 미국 보시면, 예, 나스닥은 42분의 1, 예, 그리고 이러한, 예,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 예, 이게 42분의 1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33 기본수지 변화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세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16일짜리로 대등수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진행하면서 주춤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로는 또, 예, 주봉으로 오늘 지금 이제 밀리다가 구름 상단을 딛고 지금 조금 전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구름 상단을 딛고 여기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한 내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고, 예, 재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20주선하고 긴순에 와가지고 살짝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에 따른 이격 조정이 요 며칠 잠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 실시간으로 자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